운동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여기 안과? 어. 그래. 여러분 저는 안과에 가서 인공눈물을 좀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발목이 왜 이러지? 아니 거창새끼 이후로 발목이 아. 아니라 무릎이 이상해. 어? 여기는 안과가.. 아 요건가? 어 요거 왔었잖아. 비비 밥 먹고 커피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김치찌개 진짜 맛있게 먹으면서 먹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그렇게 갑자기... 안 찍더라? 어 근데 엄마가 광화문에서 길을 헤매고 계신다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거 막 저도 길치인데 지도 보면서 알려주다가 찍는 거 까먹었어요. 엄마 잘 찾았고 저는 아마토르에서 커피 한 잔 사서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갑니다. 걸어가요 운동할 겸. 여러분 저는 마스크팩 테스트 중입니다. 반반. 그리고 이제 이메일링하고 영상을 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편집을 하다가 커피 다 먹고 물 채워서 먹고 젤리나 씹어보려고요. 커피 젤리. 여러분 제가 이거 노래 만든 거 보셨나요? 재밌게 만들었는데 혼자 신나서 만들었어요. 아주 짧지만 젤리야 내 커피가 쏙쏙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언제 나지? 자꾸 손이가 젤리 안에 커피가 쏙쏙. 젤리 안에 커피가 쏙쏙. 커피 빈 커피가 쏙쏙. 중독적이면 여러분 이거 귀리 그 숟가락에다가 완전 가득 두 스푼에다가 우유를 넣었는데 엄청 잘 녹더라고요. 먹어볼게요. 과연. 와! 하,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와 이거 뭐지? 이게 어머! 미숫가루보다 더 고소해요! 이게 진짜 100% 귀리거든요? 엄마 대박! 이거 엄마가 준 거예요! 와! 이게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저는 한 끼 식사용으로 지금 먹는 건데 어 진짜 존맛 땡구리.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엄마랑도 같이 하고 은종이는 밥 먹고요. 아직 덜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책상에 앉기 싫은데 얼른 하고 자야 됩니다. 할 일 다 하고 씻고 왔습니다. 렌즈 꼈어요. 이 클로렐라 세럼 잘 맞아요. 방금 난리 날 뻔. 라이프 플랑크톤. 조금만 해야지. 확실히 피지 분비가 늘어나가지고 이런 거 조금 먹여줘야 돼요. 가볍게. 아, 저 그리고 요즘 이솔 써보고 있거든요. 이솔 진짜 좋아요. 제가 세럼 막 이런 거 엄청 테스트해보고 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세럼도 클로렐라. 이 클로렐라가 저는 30-40대한테 추천해요. 사실은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하고 싶은데 저희 엄마는 좀 더 묵직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무난하고 뭐 여름에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한 클리어스 미드나잇 블루 카밍 크림. 이게 약간 보험 같은 느낌? 좀 여름에 산뜻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것만 바르시면 되고 나는 산뜻보다 덥수분감을 원한다 하시면 얘는 진정 크림이기 때문에 햇빛 많이 받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진정하는 용도로 발라주시고 마지막에 수분 크림을 한 번 더 얹어주셔도 돼요. 요새 낮에는 해가 강해서 요새 계속 이거 매일매일 바르는데 안심도 되고 저 그때 트러블 올라왔었다고 막 짜고 이거 클리어스랑 같이 하는 그런 영상도 올렸는데 정말 한 하루? 이틀 만에 짰던 거 다 진짜 좀 빨리 가라앉았어요. 이런 가라앉음의 속도나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낀 거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짜고 나서 바르는 용도, 햇빛 많이 받았을 때 진정해주는 용도, 그런 용도는 진짜 추천해요. 여기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쓰라고 써있기도 한데 여기에 수분을 좀 더 올려줘도 되고 이대로 그냥 자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얼굴에 수분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율의 어린 쑥 이 크림 괜찮더라고요. 얘도 진정 수분 용도인데 이 미드나잇 카밍 크림은 완전히 진정. 이거 한율은 여기에 수분이 더 더해진 거. 그래서 얘를 너무 많이 바르고 그냥 이렇게 소량. 확실히 저는 민감성 피부에 맞게 나온 그런 크림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털. 이거는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줄질 않아. 양이 너무 많아. 아, 그거 말씀드린다는 게 그 댓글에서 화장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미용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여기 구야줄렌?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했더니 구아야줄렌? 근데 그분이 야줄렌이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에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써주시더라고요. 오늘 안과 와서 인공 눈물 타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잡니다. 바이옹!